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사실 어제 코스닥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이 개인 투자자들, 전업 투자자들의 좀 고통이 컸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제가 개장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증시 월요일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월요일날 아무리 많이 빠져도 그날 밤에 미국 반등하면 다음날 뭐 갭상승 출발이 거의 확실하고요. 또 월요일날 올라도 그날 밤에 미국에서 빠지면 또 그대로 상승분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착안할 때 오늘 우리 증시 일단 코스닥 지수 어제 빠진 것만큼 만회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유럽 소식부터 보면서 전반적인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죠. 외신 브리핑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AFP 통신 보시겠습니다. 독일은 이번에 전기세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부담금을 인상하면서 전기세 전반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네요. 지금 보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풍력 발전 설비 이 그림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지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이 신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 비율을 독일 측에서는 2020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원전은 점차 가동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독일이었는데요. 그러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값에 뭐 환경세, 교육세 부과되듯이 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독일 측은 이렇게 전기세에다가 보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오는 2013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킬로와트당 0.03592유로 정도 네,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이 독일 3인 가구의 연평균 전기료는 약 60유로, 추가된 185유로로 약 47% 정도 인상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들 보면은요, 기존에 이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축소한다 뭐 이런 소식이 발표됐을 때 급락을 했던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오늘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독일로 어쨌든 이 신재생 에너지 테마를 다시 한번 밀고 가려는 이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죠. 다음 이제 미국으로 오시겠습니다. CNN 머니 보시죠. 제일교포 3세 손정의 사장이 이끄는 일본의 대표 통신사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스프린트 넥스텔을 인수한다는 소식 그저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소프트뱅크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스프린트 넥스텔 인수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네요.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이 스프린트 넥스텔의 지분 70%를 전격 인수한 소프트뱅크 이 손정희 사장은 그동안 기술 혁신과 경쟁에서 뒤처진 이 스프린트 넥스텔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이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라고 밝히면서 4G LTE 서비스 구축을 비롯해서 향후 무려 300년에 걸친 스프린트 넥스텔 존속 계획을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한국인 출신 교포가 미국도 아니고 조선 사람에 대한 차별이 심한 일본에서 이렇게 소프트뱅크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격의 회사를 읽은 것도 대단하고 이미 보통 사람은 아닌 걸로 알았지만요. 이렇게 300년 계획이라는 것은 엄청난 포부가 느껴지는 표현이죠. 이에 따라 스프린트 넥스텔 소프트뱅크의 인수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가는 지난 5거래일 평균 11.8%의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미국의 통신사 소식이라고 그냥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뉴스였기 때문에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TV 토론에서 맹공을 펼친 공화당 롬니 후보의 판정패를 당했던 오바마 대통령. 그 후 뭐 조작이다, 오류다 논란이 많았던 실업률 하락과 소비 심리 강화 등 여러 경제 지표들의 이 선전 속에서 여전히 앞선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경 나온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3%포인트 정도 롬니 후보에 비해서 지지율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은 미국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보시는 대로 42%로 상승 중에 있고요. 다시 말하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의 비율이 보시는 대로 최근 상승 중에 있고 아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보시는 대로 점선,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뭐 이거를 가지고 지난주 실업률 7%대로 급락한 고용지표 이후부터 이렇게 뒤집혔다고 확언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미 정부의 고용지표 하나가 갖는 영향력은 상당히 컸다. 그리고 또 이런 게 뭐 여당의 어드밴티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한 정책 면에서도 롬니의 러닝메이트 겸 부통령 후보 폴 라이언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존 건강보험 개혁안을 55세 미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또 소득도 있는 이 연령대에 한해서 정부 지원과 민간보험 패키지를 본인이 함께 지출하는 그런 개혁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또 유권자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 하네요. 여러 가지 지금 이 수세에 몰린 상황. 어쨌든 지지율은 오바마 대통령이 3%포인트 앞서가고 있고 이제 3주 남은 상황. 11월 7일이면 뚜껑을 열어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남의 나라 얘기라고 하기에는 뭐 기존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 때 고이즘이 오바마 전부 비슷한 이 정치적인 이 트렌드를 다 유권자들이 따라갔던 걸 감안한다면 이번 미 대선이 갖는 의미도 경제적 정치적 의미는 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